삼진 고산마을 꼬부랑 할매들이 일찌감치 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뭔가 바리바리 싸들었네요. 사장님. 아이고. 여기 시래기가 왔어요. 아니 무슨. 그냥 많고 좋은 시래기. 아니 음식점에 왜 이렇게 자, 시래기랑 물 계란을 들고 와요. 자, 식사하러 왔으면 그냥 오셔야지. 한장 하는 건데. 시래기가 영양이니까. 참. 야 진짜 때깔 좋네. 깔끔하게 했잖아요. 깔끔하게 하셨네 아주. 이거 얼마 받을까? 한 5만 원? 왜? 5만 원? 아니 5만 원? 너무 싸? 아니 너무 비싸죠. 우리 5만 원에 오면은 5만 원만 줘. 늙은이들 뭘 그것 좀 보태주면 안 돼. 아니 내가 중요한 일은 사야지. 5만 원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네. 그럼 3만 원만 줘요. 3만 원이요? 아이고 환장을 얻었네. 아침마다 할매 장터가 되는 이곳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식당입니다. 아 여기 이제 동네 어르신분들이 건데 이게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판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들고 오시면은 그리고 식당하니까 이렇게 이제 놔두면은 이제 손님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사가시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또 모여서 이렇게 좀 팔아도 드리고 그래요. 아이고 팔아주고 대인 관계를 잘 해줘요. 아유 이뻐요 아줌마. 아 진짜 미친 환장을 얻네. 이제 아주 동상부 영생이 새끼까지 가졌네. 아이고 예뻐라. 네 하루하루 별난 일들이 자주 일어난 곳이네요. 아 이거를 못 팔아. 내가 뭐 염증이를 팔아. 어떻게 식당에서 놓고 가야지. 뭐 놓고 가기다가 몰라. 염증이는 못해. 최정재 씨는 동네 어르신들의 만능 심부름꾼. 아 진짜 장난 안 해가지고. 팔아줘. 아 못해요. 팔아. 아 못해요. 아버님 염증이 어떡해 좀 해요. 식당에 막무가내 맡기고 간 식구가 하나 더 늘었네요. 여긴가? 진짜 번지시도 간판도 아무것도 없는 집이네. 아이고 오냐 그래. 네가 어서 오시려구나. 잘 있었니? 야 일로 들어가면 돼? 이거 왜 이렇게 몸대기를 쳐? 조영정 옛집 이 시인의 마을이라고 쓴 건가? 옛집이라고 계십니까? 어이구 이거 오호 이거 시래기도 있고 다가리 닭알 그냥 리얼 기억을 뺐네. 닭알 형토 고구마 송담 여주 아이고 이렇게 파는 집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을 분들이 여기 계시네. 주부님 계세요? 네. 여기 주인분이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네.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 집에 막 구워서 먹어요. 난 자꾸 말을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고구마는 그냥 마음대로 고자 쓰는 거예요? 네. 네, 고구마가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에? 예, 있어서 그냥 주인이 없으니까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아, 그렇군요. 너무 맛있어요. 네, 여 바깥 구경 좀 뭐 시도 써 있고 그래요. 네네. 구경 좀 할게요. 동네 사랑방이 따로 없네요. 최정재 씨가 주인네. 냉면 만들 때 육수 대신 네 생각을 넣었더니 냉면 먹을 때마다 네 생각이나. 냉면 받아. 누구라도 불쑥 들어와 거리낌 없이 퇴마루에 앉아 잠시 쉴 수 있는 옛집. 저도 잠깐 나그네가 되어 촌집 정취에 흠뻑 빠졌습니다. 아,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정재 씨, 최정재. 예, 예. 아니, 이거 일로 들어오신 지가 어떻게? 여기 아주 태어나고 오래되셨어요? 자랐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이 집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아. 아이고, 그렇게 네. 오래된 집이구만요. 예, 예. 그럼 어디 도시에 사시다가? 아니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요. 예. 잠깐 이제 도시 생활 좀 하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내려왔어요.
아, 그러시고 예. 왜 내려오셨어요? 약간 그 도시에 또 안 좋은 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향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예. 시와 수필을 쓰던 최정재 작가. 도시 생활에 지친 그를 품어준 건 오래된 고향집이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최 작가는 새 힘을 얻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뭐 보양식이니까 백숙을 좀 많이 드세요. 처음엔 요리에 요차도 몰랐다죠. 요거는 이제 오가피 말린 거, 그리고 요거는 구찌뽕 예 말린 거고, 요거는 칡 예 말린 거, 그리고 요거는 뽕나무 예 말린 거고, 요거는 이제 능이 예 아, 이건 돼지 감자요. 돼지 감자 말린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의 솜씨를 전수받아 나름의 요리 실력을 쌓았다죠. 그 능이 또 육수를 저희가 별도로 뽑아요. 이렇게 한 12시간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약 그 재료 좀 몇 가지 넣어서 이렇게 이제 충분히 끓인 그 육수를 여기다 또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야 이게 이제 더 깊은 맛도 나고 몸에 최고적으로 이제 한방 조보가 되죠. 이제는 척척 밥집의 비법이 꽤 많아졌답니다. 혼자 사는 마을 어르신들, 이 식당에 오는 날엔 몸보신 제대로 하고 가신답니다. 백숙 나오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이 기다렸죠? 아이고,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게 드시고 그냥 아주 오래오래 건강을 사세요. 예,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은지. 평소엔 허락에 먹기 다반사인 졸로들. 가까이 식당이 있으니 이래저래 구실 삼아 별식을 즐깁니다. 오늘 이거 누가 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 양반이 사요. 제가 사요. 돈 많은 사람. 아까 돈 자랑도 있어. 우리 사 돈도 대줬어. 그거 대주지 그럼. 맛있게 많이 드세요. 예. 고향의 어머니들이 아니었음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었을까. 네,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렇게 뭐 교회건 어디 이렇게 단체로 와서 이렇게 좀 팔아주시기도 하고 예, 그런 이제 정이 느껴지는 거죠. 처음 올 때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제 마음 한구석 오리 주물럭처럼 달큰하고 고소한 향이 난답니다. 오리 주물럭 나왔슈. 아이고 배고프겠네. 요즘은 시나브로 꽤 소문이 나서 멀리서 오는 손님도 늘었답니다. 제가 벌써 표시요. 옆 동네 적설이서 왔어요. 여기 이게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이런 정감 있는 집이 더 좋아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우리 언니들은 한번 또 오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얘가 선대요. 네. 뭐 힘내라 이런 얘기 많거든요. 여기들은 그냥 야 잘 먹고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한마디가. 그렇죠. 말 없는 위로가 큰 힘이 될 때가 있고 말고요. 잘 안 돼요. 아이 뭔데?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이게 고구마? 고구마. 난 이거 고구마는 고구마는 처음 해보네. 아직도 어머니들에게 배워야 할 요리 비법이 많다는데요. 이거 네. 6대1로 넣으면 되고. 6대1이요? 네. 식용유 한 방울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간맛게. 그리고 묵도 한 30분 끓여야지. 썰멍하게 끓이면 맛도 없이 이것도 훨씬 잘 끓여야지.
작은 것 같지만 소소한 비법이 맛을 좌우하는 걸 오늘 또 배웁니다. 딸 친구 사장님이 딸 친구라고. 여기가 딸이 예, 네, 저랑 친구여가지고 우리 집에도 한 번씩 오고. 예,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놀러 갔죠. 어머니가 가면 그렇게 잘해 줬어요. 그 뒷방에 가면은 그냥 몰래 이렇게 당금주도 몰래 갖다 주시고 당금주. 작년에 어머니를 여의고 나니 요리 스승인 마을 어르신들이 더 귀해 보인답니다. 진짜 잘 됐네. 오, 네, 그리고 이야, 올 여름에는요 잘 쏘진 고구마 묵을 곁들인 냉면을 선보일 참이랍니다. 와, 이거 아주 시원하겠네요. 다 보여 그냥? 얘기할게. 골고루 보여주세요. 이번에 배울 요리는 속새김치. 속새? 이름이 생소한데요. 이게 속새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봄 되면 얘가 이파리가 쑥쑥 올라온다 그래서 속새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화도 이게 유명하고 이게 음식 그 당진 음식 그 경연대회에서 상도 타고 인기가 제일 좋은 거였는데 제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막 좀 사정사정 해가지고 요즘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늦게 잘 보세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속새는 봄 입맛도 도는 쓴박이. 뜨거운 물에 부어 쓴맛을 없앤 뒤 김치 양념을 듬뿍 넣어 양념이 배도록 세게 무칩니다. 맛이 어떠세요? 네.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서 애들이 먹게 좀 먹을까 했더니 이렇게 양념을 해서 전혀 안 느껴지네. 그냥 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고기와 곁들이면 봄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주변 분들의 어떤 도움, 사랑, 애정 이런 게 쌓여가지고 켜켜이 쌓여서 제가 이렇게 힘들 때도 지탱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이 시가 있고 또 사연이 있고 마을 분들의 신호회락을 함께 이 장소에서 느껴가시면서 사는 우리 최영의 의미가 정말 인생 같습니다. 인생.